그러니까 내가 사람 사는구나라고 생각하는지 볼 때. 아이. 어, 대답은 진짜 지겨워 이제. 나한테. 아, 형 오해했어, 뿌니 형? 너무 바보 같아. 아니, 뿌니 형 지금 솔로 된 지 꽤 됐죠? 아니, 이제 5개월 됐네. 어? 그거밖에 안 됐어? 아, 누구 사귀었었구나. 나 누구들 많이 만나. 근데 이제 여자친구 만나면 여자친구가 편할 것 같은데. 싸우기 이제 역캠이나 합방하는 거. 이채희는 되게 좋아해, 제 처음 여자친구는. 아니, 다 좋아해. 아무도 엄청 좋아해. 되게 유명하지. 아니 그러면은요, 세준아가 많이 아니까 세근이 형한테 뭐 소개시켜주거나 뭐 그런 생각 없어? 세준아는 소개시켜주고 싶은데 얘가 눈이 높으니까. 아니 능력 있잖아 얘가. 어떤 스타일 좋아해 세근이 형은 요즘에? 늘 그랬지만 외모는 좀 개구리 상. 연예인으로 치면 누구죠? 연예인으로 치면 뭐 조보아 상. 평생 못 만나시겠네. 아니 이상형이니까. 먹고 됐다. 막혀진 자리가 하늘이 보이고 옆에 정원이 보이니까 너무 좋다. 야 조성아 뒤에 한번 봐봐. 깜깜한데요? 아 진짜 맛있지. 먹을 때는 세희가 봐봐 참 차대요. 너무 좋다. 응 누가 안 되잖아 몰라. 아 나밖에 뭐 대리기 손님 불러요? 안 데려가네. 아, 형 결혼할 마음이 진짜 없어요? 없어졌어. 왜? 여자한테 많이 당했어? 패턴을 보면 여자가 나를 만나서 행복할 수 있는 패턴이 아니야. 여자한테 당한 것도 있지만 누구도 당해준다는 마인드인데 안 와. 아니, 나는 정말 형 여자한테 해준 게 있어요. 진짜 차예요. 막 이런 것 좀 진짜 포르쉐 이런 거. 근데 진짜였어? 나 모르겠어. 그런데 헌일이 진짜 좋아해도 되는 건지 아직 잘 모르겠어. 뭘 원해! 헬메스야 포르쉐야 말만해. 무슨 꽁꽁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. 내가 갤러리아에서 진짜 제일 많이 들었던 멘트다. 그냥 뭐 좀 아들은 돈 사주면은 이제 사귄다고 하는데. 나도 사귀자고 그래. 나도 손주이거 우리 엄마 솔로인 거 그냥 소개해줘야 될까요? 안 돼. 우리 엄마 엄청 좋아해. 자기랑 부른단 말이야. 큰아빠를. 큰아빠가 좋았어요. 아빠. 엄마. 네. 소외되면 진짜 아그 정도 뭐 수석상도 하지마. 네 엊그저께 뭐 그분이 막 좋아한다 하지 않았어? 맞아 그분이 나 플스파이브 갔다 주고 어이구 여기 제이? 미션 아니고? 어 그니까 오 제일 미션이 되지 여친구 보시기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 안 돼 형님? 어? 봤어? 완전 심장이지. 아 인사 좋다. 너 안 봤어? 보다가 말았어 재미없어. 몰라도 그게 왜 재밌어? 미친 사람이야? 아니 그 정도예요? 없잖아? 이게 뭐 저 고등학생이랑 사귀는 거야 아저씨랑? 사귀는 게 아니야. 아니 20살 초반 아이유가 이제 이성들을 만나는데 이제 이성이 보호해주는 거야. 맨날 밥 사주고 술 사주고 막 이렇게 둘이 약간 사귀야? 사귀는 거야. 아, 이 인간은 무조건 그런 식으로. 아니 무슨 로맨스가 아니라고. 아, 네. 호감은 없어? 인간적인 호감. 그래서 이제 여자비를 만나면 99년생이잖아. 아. 근데 3편이잖아. 나의 아저씨 컨셉을 다 하죠. 완전 나의 오저씨. 나의 염저씨. 그래서 원래 이제 페인저가 나의 아저씨 보면은 내가 이제 막 말도 하고 해야 되는데 나이 같은 나의 아줌마 뭐 이런 거 하면 되냐. 애들은 나의 할망구. 나의 삶의 사모님. 영화 리뷰는 뭐니 뭐니 해도 김경호씨. 맞아. 아, 여기 한 불안한 남자가 있습니다. 출발 비디오에 최고죠. 그리고 여기 돈에 쫓기는 남자도 있죠. 돈을 쫓는 남자와 돈에 쫓기는 남자의 대결. 지금도 하고 있잖아. 접속 무비월드 출발 비디오에 영화가 좋다. 스파르타쿠스가 막 그런 식으로. 아 그거는 벌렁이 다 나오더만. 알아. 어? 벌렁이가 나온다니까? 도달 이렇게 안 하고. 딱 나와버려. 소유물이 뭐야? 짜스! 여러분들 여기서 마무리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. 감사합니다 여러분들. 고맙습니다 여러분들. 이번 주 또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. 꺼져요? 안 꺼져요. 뭐야? 되게 꺼져. 연기야?